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데일리로 잘 입고 다니는 팬츠 여기 4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 제품 전부 다 가성비가 좋고 호불호가 없는 제품들로 싹 다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들이니 여러분들이 믿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페플과 협업하는 영상이고 가이드라인 전혀 없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 제작하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보여드린 팬츠 4종은 봄, 여름, 가을에 가장 인기가 많은 마약 밴딩 팬츠인데 착용감이 확실히 뛰어난 제품들로 한 번 입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템들이니 눈여겨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팬츠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 제멋의 크라우 와이드 카고 벌룬 팬츠입니다. 가격은 32,900원으로 18차나 재입고된 제품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요. 색상은 베이지, 블랙, 카키로 출시되었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카키 컬러입니다. 사이즈는 173에 58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전체적으로 면수제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명처럼 와이드 카고 벌룬 팬츠로 여유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체형에 구애받지 않는 와이드한 핏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저도 평소에 이런 벌룬 팬츠를 많이는 활용하고 다니진 않는데 가끔 이런 벌룬 팬츠로 착용하는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허리 양쪽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고 허리는 탄력성 좋은 허리밴드와 아이보리 컬러로 포인트를 준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 허리 스트링이 내장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무광 니켈 철팁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유있는 전면 포켓 디테일과 허리밴드 밑에는 활용도 높은 고리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에어팟 같은 제품들을 걸고 다닐 수 있겠죠. 제품의 옆라인은 입체적인 카고 포켓으로 역시 벌룬 팬츠 하면 또 카고 포켓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또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유니크한 벌룬 핏의 아웃라인을 위해 밑단에 두 줄의 다트 봉제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전체적으로 얇고 가벼운 편이라 겨울에는 무리고 봄, 여름, 가을에 충분히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착용감이 워낙 편하고 부담이 없는 제품이라 데일리로 활용하기 알맞은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품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 가장 무난한 WV 프로젝트의 할로우 밴딩 쿨 크롭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난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제품이라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가성비 크롭 팬츠입니다. 전체적인 핏은 슬림하게 떨어지고 25수 원사에 기본 밀도로 직조된 원단으로 곧 다가오는 따뜻한 날씨에 굉장히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컬러는 베이지, 라이트 카키, 카키, 네이비, 블랙 컬러로 출시되었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블랙.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14% 세일 중이라 23,900원. 2만원 초반대 가격의 밴딩 팬츠는 일반 보세 쇼핑몰에서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허리는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당연히 벨트는 할 필요가 없고요. 착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 핏이 가장 깔끔하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핏감으로 떨어져서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또 린넨 직조 방식으로 제작되어서 통기성이 뛰어나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봄 날씨에도 당연히 최적화되었고요. 허리를 조절하는 스트링은 깔끔하게 같은 컬러로 내장되어 있고요. 옆면에는 손을 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좀 더 실용적입니다. 뒷포켓에는 브랜드 라벨이 포인트로 추가되어서 해당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마감이 엄청 뛰어나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만원 초반대에 이런 밴딩 팬츠는 정말 쉽게 못 구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가성비가 확실히 뛰어난 제품인 건 팩트고요. 173에 58 기준으로 라지 사이즈를 착용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린 제품 역시 제멋 브랜드의 른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78차 재입고 제품, 무려 78차로 인기가 어마어마한 팬츠인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단 가격이 사기입니다. 21,900원.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컬러는 총 블랙, 카키, 네이비, 연베이지로 출시되었고 저는 좀 유니크하면서 포인트 주기 좋은 네이비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과 달리 신축성 좋은 TR18 원단으로 활동성이 좋고 촉감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잘 드는데요.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받는 핏이 역시 와이드 핏인데 적당히 크롭한 와이드 핏감으로 떨어져서 깔끔한 실루엣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지만 스트링을 원단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한 이런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스트링 또한 유광 니켈 재질로 스트랩이 마감 처리되어서 사소한 부분도 은근 놓치지 않아서 그냥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소재는 폴리에스터, 레이온, 엘라스틴 혼방으로 착용하고 있으면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는 역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활동성은 이제 그만 말해도 될 정도로 겁나게 편합니다. 173에 58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더니 역시 크롭한 기장으로 떨어져서 봄보다는 여름에 좀 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고른 색상이 네이비 컬러라 이 색상 자체만으로 포인트 내기 쉽고 시원해 보이는 컬러감으로 연출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 다이클레즈의 클래식 데님 롱팬츠로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기장이 가장 긴 밴딩 팬츠인데요. 코튼 100% 원단으로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정직한 일자핏의 베이직한 팬츠입니다. 가격 또한 3만원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 저렴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베이지, 카키, 차콜, 블랙으로 출시되었고 저는 그 중에서 이 베이지 색상을 선택했는데요.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이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모든 제품들 다 스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제품은 주름이 약간 빨리 잡힐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점이 약간 아쉬웠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허리끈 디테일인데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허리끈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의외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어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전혀 풀리지 않는 탄탄한 내구성까지 완벽했습니다. 뒷포켓에는 브랜드 라벨이 달려있어서 역시 포인트로 충분하고요. 스판이 함유된 원단을 사용해서 신축성이 좋고 역시 허리 밴딩으로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벨트가 전혀 필요 없는 코튼 팬츠입니다. 저는 또 사실 이런 코튼 팬츠는 다른 컬러는 다 갖고 있어서 이 베이지 컬러를 선택한 건데 이런 면바지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블랙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처럼 베이지 컬러를 선택하셨다면 독일군 스니커즈와 굉장히 찰떡으로 활용하기 좋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오늘 제가 데일리로 잘 입고 다니는 가성비 팬츠 4종을 보여드렸고요. 확실히 이 밴딩 팬츠들이 저렴하면서 가질 것 다 갖춘 제품들이라 가성비 팬츠 찾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